군관건보 참다 플레르비안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뉴왁 스트리트 컬렉션은 네. 1950년대와 60년대 길드가 생산했던 일렉트릭 기타를 부활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다양한 솔리드, 할로우, 세미 할로우 바디 그리고 아치탑 재즈 기타가 뉴왁 스트리트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길드를 빛냈던 비브라토 테일피스, 핀디드 브릿지, 빈티지 스타일 픽업과 디자인이 오늘의 연주자들을 위해 정교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디자인과 따뜻하고 감각적인 사운드로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사랑을 받은 길드의 뉴왁 스트리트 컬렉션 스타파이어 모델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파이어 1 SC, 스타파이어 1 DC GVT, 스타파이어 4.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길드 스타파이어 모델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만나본 이 길드의 스타파이어 시리즈를 실물로 본 거는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저는 조금 놀랐던 게 뭐냐면 항상 이 길드 하면 이 약간 뭐랄까 남자다움 강인함 그죠 그죠. 이런 걸로 관찰되던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물론 은총 씨께서 연주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이렇게 잡아주시긴 하셨지만 뭐랄까 굉장히 중후하고 감미롭고 부드러운 사운드가 연출이 돼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길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또 다른 매력이 잘 드러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세대의 기타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연주해보신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릴 적 저에게 길드는 본조비를 통해서 알게 된 브랜드였고요. 그리고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터프한 기타로 기억이 되어 있었죠. 근데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 확실히 국내에서 좀 길드 인지도가 좀 외국에 비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다. 그리고 오늘 쳐보면서 느낀 거는 길드가 역시 좀 잘 만든다. 잘 만들고 소리도 좋은 것 같고 이 따뜻하고 무거운 톤들이 되게 기분 좋게 나고 특히 이제 두 번째 연주했던 이
모델명이 뭐였죠? 스타파이어 1 DC 아, GV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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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늘색 그 컬러감과 함께 그 기타도 되게 이쁜데 소리도 굉장히 또 매력적이었던 그런 기타였던 것 같아요. 그 요런 류에서는 또 다른 대체적인 어떤 그 세미 할로우 이쪽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또 접근하기 좀 좋은 기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길드가 어쨌든 뭐 글쎄요 뭐 OEM적으로도 생산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이렇긴 하지만 길드는 그래도 길드의 헤리티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은 사운드를 내는 기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 하게 됐던 그렇습니다. 가장 미국적인 기타다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저는 오늘 조금 닭살 돋긴 하지만은 은총 씨 연주를 들으면서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 진하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뭐랄까 달지는 않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로 다가왔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세미 할로우 바디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타가 ES-335 그렇죠. 모델이 있잖아요. 깁슨의 ES-335라는 모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네. 길드의 기타들을 보다 보니까 이 깁슨의 ES-335 디자인은 약간 스탠다드한 디자인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 네. 길드의 이 세미 할로우라든지 아치탄 모델들을 보면서 요 굉장히 유니크하고 네. 멋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네.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다른 길드의 매력을 알아본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다른 네. 주제를 갖고 또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공부 참다. 블레어를 위한 가이드. 블레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